안녕하세요. 청주 매주입니다. 오늘도 여기 보람 농원에 왔습니다. 오늘 와보니까 국화들이 먼저 보람 농원 소개해 드릴 때 봉우리 졌던 국화들이 이렇게 엄청 예쁘게 폈습니다. 이 색이 상당히 특이하고 예쁜데요. 저는 처음 보는 색상인데, 이 색이 나온 지가 좀 됐다고 하네요. 아스타도 이렇게 활짝 펴 있고, 전에 봉우리 졌던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폈어요. 이 화분 하나가, 이 봉우리가 이렇게 큰데, 3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피려고 하는 아이들 집에 갖다 놓으면 상당히 오래 관상을 할 수가 있죠. 여기 제가 먼저 똥색이라고 말씀드렸던 아이 황토색인데 그랬더니 제 구독자 남자분인데 구독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아이 영상에다가 똥색이라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. 아우, 지금 죄송했습니다. 황토색입니다. 그때 황토색이라는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.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. 예쁘게 봐주세요. 여기는 황제 마삭이네요. 아우, 엄청 작은 잎. 이건 뭐 녹두할 만한 잎 크기인데요. 이렇게 분재형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8,000원. 이름이 황제 마삭이라고 써 있습니다. 이게 황제 마삭. 스윗하트. 스윗하트. 저도 이거 가지고 있죠. 요 잎이 잎꽂이도 되는 아이예요. 이 잎을 따서 꽂으면 뿌리가 나더라고요. 이렇게 작은 화분에 국화도 있습니다. 아우, 이 국화 너무 특이하다. 정말 특이한데요? 꽃이 다핀 모습도 이렇게 생겼어요. 아우, 진짜 예쁘네요. 여기 임파첸스. 작은 화분들. 시클라멘이 지금 한참인데요. 얼마씩 파는지는 가격대가 안 써있고. 이 시클라멘은 얼마예요? 8,000원요? 시클라면 8,000원씩 판다고 그래요. 색상이 빨간색도 있고, 자주색도 있고, 흰색도 있고요. 이렇게 분홍톤에 빨강톤 흰색이 곁들여져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. 화형이 큰데요. 또 저쪽에는 율마들이 엄청나게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. 하우스에서 키운 아이가 아니고 이쪽 바깥에서 비 맞고 햇빛 보고 하면서 컸기 때문에 엄청나게 짱짱하게 컸습니다. 저도 토피어리로 만들려고 지금 또 먼저도 두개 사갔는데 오늘도 또두개 사러 왔어요. 뭐, 두 개, 한두 개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. 여러 나무를 해서 놔야 더 보기도 좋고 운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여아이 임파첸스. 꽃이 이렇게 많이 폈고요. 다음엔 이 부틀레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나무가 제가 먼저 와서 보고서 한번 사갔거든요. 너무나 키우고 싶었었는데 오니까 있길래 샀어요. 한 화분에 10,000원씩 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진짜 착한 아이냐면 지금 이렇게 꽃이 폈잖아요. 그럼 꽃이 폈다가 이렇게 집니다. 이렇게 지면 요 바로 밑에를 이렇게 잘라줘요. 잘라주면 이 밑에 새순 나오죠? 여기서 꽃이 또 나와요. 잎장 하나에 한 순씩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한마디에 잎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. 근데 새순이 이렇게 둘씩 나와서 여기서 다시 꽃대를 두 대를 물고 나와요. 그럼 밑에로 잎이 두 단계가 있다라면
네 순이 네 개가 나와서 꽃이 네 순이 나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부뚜레아가 정말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면 싫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. 너무 예쁘고 개화 기간은 짧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새순을 올려서 꽃을 피워주니까 이 아이들이 상당히 저는 효자 정원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여기 용담이 있어요. 저 용담 두 종류 키우는 거 아시죠? 근데 이런 색의 한 종류는 이 아이하고 틀려서 이 아이를 품고 싶어요. 그 아이는 꽃이 활짝 개화되는 거를 잘못 보겠고 그렇더라고요. 이 용담이 봄에서 가을까지 꽃이 핀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키워보지를 못해서 또 땅에다 심어놓고 키워보지를 못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. 아, 용담 이쁘네요. 여기는 다육이입니다. 다육이가, 저는 다육이에 대해서는 똥순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근데 자꾸, 아는 분들이 하나씩 줘가지고 저희 집에도 다육이가 지금 엄청 많이 늘어 있는데, 이 아이는 이름을 써놨네요. 콜로라타? 콜로리타요. 콜로라타야. 가격대는 안 써있고, 다육이도, 저 안쪽에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많이 있고, 선인장도 많고, 관엽수도 많고, 그렇답니다. 제가 다육이들은 잘 몰라서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, 예쁜 아이들이 좀 있네요. 이런 아이도 있고, 또 이런 아이도 있고요. 여기는 다육이 전문가가 아니니까, 다육이 전문가 분들이 키우는 것보다는, 그렇게 잘 키우는 것 같지는 않지만, 그래도 햇빛 보고 자라난 아이들이라 참 짱짱하게 잘 커준 것 같아요. 이 아이 참 예쁘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이렇게 보라색 톤 띠는 아이들을 제가 다육이 쪽에서 좋아하나 봐요. 이름이 다 있으면 좋을 텐데. 이 아이는 백봉인가? 백봉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생겼던데. 이 아이는 제가 키우다 죽인 청포도 비슷하고요. 이 입장 보세요. 세상에 잎이 당알당알 붙었어요. 이름을 알아야 설명을 해드리죠. 그렇죠? 이 아이는 얼굴이 한쪽으로 틀어져서 희한하네. 이 아이는 허구인 것 같아요. 냄새가 달콤한 냄새가 아니고 약간 쌉싸름한 향이 나는데 이렇게 목대가 굵게 키워놨네요. 이거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이름표가 꽂혀져 있었는데 이름표가 없어요. 이거는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것 같아요. 요즘 화원에 방문해 보면 이런 나무를 이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많이 팔더라고요. 여기도 임파첸스가 있고요. 여기 보세요. 율마.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? 뭘 왜요? 가격 공개하려고 그러지. 가격 같은 거 공개하지 마. 뭘? 안 돼. 알아야 와. 저기 영상으로 봐가지고는 사이즈도 몰라. 엄청나게 큽니다. 이 목대가 상당히 굵고요. 키는 제 가슴까지 와요. 아마 농장에서
파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. 엄청 예뻐요. 저도 이렇게 키우려면 몇 년을 키워야 될까요?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상당히 여리여리하게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멋진 율마를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영상 이만 접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